버하, 버즈비 하이군요. 안녕하세요. 버즈비 생방이라니 이누님 반가 반가. 네, 저희가 지금 저번에 그 우리 만우절 특집 했었잖아요. 만우절 특집 하고 난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문명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매주 이 화질, 오늘 화질 좋지 않아요? 화질 좋죠? 화질 좋나요? 오늘 화질 어때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데. 저번보단 그래도 그래요? 화질 별로야? 실버건 행님도 하이로 네네, 하이로 반갑습니다. 실하.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이 생방을 하는 거는 저희 레코딩 타임즈에 이 스트리밍 전용 기어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거 뭐 테스트 겸 그냥 방송을 해보는 거예요. 네. You must come back home.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여기도 보고 한번 하죠. 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타임즈. 네, 이누 씨왜 쓰는 물건마다 망가뜨려요? 뭐 그러게요. 왜다 이렇게 망가질까요? 왜요? 뭐 망가뜨렸어요? 아니 뭐 그냥 잘 망가져요. 뭐뭐 뭐 하여튼 쓰면은 잘 망가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네. 네, 은총님 옷은 카카오 협찬을 의미하는 건가요? 정말 You must come back home. 네, 최영준님 Q&A는 하죠. 이분 아까부터 계속 뭔가 물어보고 메탈리카 계시는데 vs 메가데스 형은 메탈리카. 당연히 메탈리카. 네, 뭐 당연히 메탈리카는 아니지. 취향이니까 저는 당연히 메탈리카군요. 메칼리카. 메칼리카, 네. 메칼리타. 네, 그렇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괴 파괴죠. 지왕.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자, 여러분들 뭐그 이제 이게 이보가 20만 원대에 안 하는 18만 원 정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다양한 스트리밍을 위한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프백 기능 같은 게 있고 이제 여러분들 두 명이서 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를 LR로 나눠서도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원하는 목소리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네, 저희의 의지와 그렇습니다. 상관없는 그런 인트로 겁나 성의 없어 보이는데 네. 아, 이분 진짜 저분 뭔가 관심은 많은데 질문이 이상한 것 같아요. 아직도 아반떼 타시나요? 저걸 아는 것도 웃기고 맞아요. 저 질문하는 것도 웃겨. 차는 바꿨습니다. 네, 바꿨죠. 네. You must come back home. 저기 VS 놀이 갑자기 유행. 화질이 좋다 상대적으로. 네. 좋네요. 이게 이걸로 하면 좀 괜찮나 보네요. 좋네요. 네, 그리고 이누 형 병호쌤도 데려와 줘요. 네, 한번 저 선생님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한번 놀러가 보시라고. You must come back home. 네, 앞으로 스트라우트님 앞으로 리뷰해서 캠퍼를 자주 볼수 있을까요? 앞으로 캠퍼 여러분들 지겹게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미친 듯이 보게 될 거고, 아마 조만간 렌탈 들어오는 걸로 또 알고 네, 있는데, 지금 이걸. 저한테 사장님이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지금 네네. 공부해오라고, 제일 우리가 지금 제일 싫어하는 말이 이거 좀 가져가서 공부해와. 이말 제일 싫어하죠, 저희가. 근데 또 그렇게 네. 생겼어요. 저는 슬램덩크입니다. 저는 드래곤볼이요. 네. 네, 전 드래곤볼입니다. 집에 뭐 이제 작업실에 드래곤볼 전질이 일단 있고요. 네네. 슬램덩크는 지금 이제 구매하려고 계속 근데 생각 사실 중입니다. 드래곤볼이랑 슬램덩크는 비교를 하는 거야. 좀 약간 애매한 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둘다뭐 정말 전설의 만화들이라. 손오공 강백호 저는 뭘로 강백호. 비교를 하는 거야? 농구로 비교를 하는 거야? 그냥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에네르기파로 비교하는 거야? 뭐야? You must come back home. 이누님 다크서클이 피곤해 보이세요.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저는요 건강하고 컨디션이 좋아도 이 상태예요. 다크서클이 저는 없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곤해 보이지만 사실 컨디션이 좋은 거라는 거. 근데 뭐 사실 지금 피곤하시긴 하시죠? 네, 그죠? 피곤하긴 합니다. 네, 이보포 악기 소리 들어볼 수 있나요? 뭐 기타라도 좀 쳐주세요. 네, 그럴까요? 컨디션 좀 빌려주시겠어요? 자, 제가 이렇게 대드릴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프리버드 vs 버즈비. You must come back home. 이제 뭐 마이크 대충 댈게요. 지금 뭐 적당히 돼요, 네네 그냥. 적당히요. 어때요? 잘 들어가요?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것도 어차피 한쪽에서만 들리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그치? 그렇겠지. 이야, 푸들푸들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뭐 악기 모니터까지 해봤는데요. 이누 형은 5년 전에도 잘 그랬어요. 들어가요. 기타 소리. 야, 오케이. 이누 형은 5년 전에도 저랬다는 게 저거겠죠? 뭔 말이지? 다크서클 얘기하는 거겠죠? 아, 네, 10년 전에 다크서클. 들었어요. 10년 전에도. 아, 이게 실시간 오, 방송이 기타 소리 좋아요. 집중력이 필요하네요. 그 댓글들을 빨리빨리 캐치해야 되는군요. 근데 그럼 박미도님, 대한민국 최고 기타 커뮤니티 일렉트릭 기타 마이너 갤러리에서 동시 시청 중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뭘? You must come back home.
아, 그래요? 아, 네. 잘 들리면 됐어요. 네, 네. 샘킴님, 인우형 정 실장님도 데려줘. 왜 나보고 다 데려오래? 어디를 이렇게 자꾸 다 데려오라는 거야? 은총부에서 JHS는 뭐죠? JHS가 누구예요? JHS가 누구야? 장 뭐야? 누구야? 누가 있어요? 네, 존서 타일러. 타일러? 타일러. 저도 타일러. 뭐, 그거 쓸 거면, 저기까지 갈 거면 타일러 쓰는 게 타일러 약간 좀 쓰는 힘게 좋고. 그렇죠. 허경영 장각은 뭔데? You must come back home. 라이브로 그냥 기타 리뷰 쭉 하는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러게요. 뭐 나중에는 진짜 실시간 기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맞아.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한 번에 쫙 촬영하면서 그냥 저희가 여러 가지 기타를 막 끊어서 갈 필요 없이 그냥 딱한 다음에 그냥 그거 편집해서 그것도 올라가면 또 재밌을 것 네, 같아요. 편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최영준님 드디어 뭐 VS 안 하고 다른 얘기 하셨네요. 요즘 유저 한 줄평 안 줘서 좀 섭섭함. 근데 저희가 유튜브 내에서 이제 댓글 소개하는 코너도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파보타라고 있는 거군요. 네, 그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캠퍼 프랙탈 요거는 진짜 참 어려운 질문이죠. 뭐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운드로 보자면 예전에는 프랙탈이 더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근데 요새는 그냥 캠퍼 쪽으로 그냥 전반적으로 다 기운 것 같아요. 그냥 취향이나 이런 것들. 저는 이제 둘다 써봤기 때문에 근데 최신형 프랙탈은 제가 못 써봐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프랙탈이 압도적이었다 캠퍼가 나오면서 이제 캠퍼가 앞질렀는데 프랙탈도 이제 프로파일링이 다 되고 근데 사실 프랙탈이 훨씬 더 저기 뭐야 디테일하게 만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마 공간계도 좀더 좋다라는 평이 더 많거든요. 근데 캠퍼가 너무 편해요, 그냥. 맞아요. 아, 그냥 시스템 편해. 자체가 인터페이스가 워낙 편하다 보니까. 네, 은총님 레슨 하시나요? 버즈 비브라토. 네, 네, 은총님 레슨 레슨 합니다. 하시나요? 네, 레슨 뭐 인스타 같은 데로 가셔서 문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캠퍼 쓰면서 보드 따로 연결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쓰기도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홍준호 님이나 이런 되게 유명하신 기타 세션 분들도 보면은 보드로 연결해서 그거를 버퍼처럼 쓰거나 아니면은 뭐그 안에 있는 톤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아날로그 회로를 꼭 거쳐서 쓰시는 형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아예 그냥 캠퍼나 프랙탈 단독으로만 쓰시는 분도 많은데 그거는 맞아요. 취향입니다. 맞아요. 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를 뭐 얘기하기에는 이제 뭐그둘다 이미 영역에 도달해 있는 그런 악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요 이보 사실 4를 하면서 뭐 이보 4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말씀드릴 게 없는 게 나비보베타우 칠줄 알아요? 뭐 나비 그 뭐야? 동물의 숲 요새 하는 그 게임에 나오는 노래인데 저도 그 게임을 해본 적도 없는데 나비보베타우는 사람들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You must come back home. 지금 요걸 저희 몇 시간 몇분 정도 했죠, 지금? 그걸 모르겠네. 12분. 그럼 저희가 이제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반주를 틀어놓고 실제로 어떤 식으로 방송을 하시는지 이제 뭐 노래 유튜브 하시거나 이게 루프백 기능이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오는 이 실시간 PC 사운드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네네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우리가 음원을 얹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음원을 얹을 수 있는 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까 뭐 컴백홈을 틀었으니까 여러분 요새 집에 가세요. 저기 나돌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코로나니까 그러니까 컴백홈 하세요. 자, 코로나니까 집에 가세요? 코로나 집에 가야지. 네. 여러분들 바깥에 쌀아 네.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 이렇게 동시에. 팬님이 되어있으니까 이렇게 들으겠구나. 그러게. 요, 컴온. 자, 김은정 출동. 내 삶은 막힌 것은 나 이래 대한 두려움 반복되던 기나기나 속에 버려진 내 자신을 가사가 뭐였지? 그거 꺼면은 몰라요. 아, 그러게. 내겐 점점 더 크게 더해갔던 이 사회를 탓하던 분노가 마치 내 증오가 됐어. 진실들은 사라졌어 혀끝에서. You must come back home.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네, 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왜 갑자기 했냐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왜냐면은 이거가 저희 어쨌든 이게 컨텐츠 2부잖아요. 맞아요. 스트리밍을 했다라는 그 정황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스트리밍을 하면서 이거를 루프백 기능을 보여줬다라는 정황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맞아요. 급하게 했다고. 흑역사가 될 건 알지만 네, 리듬에 네. 맞춰서 화면이 흔들리네요. 네. 네. 박자를 뚝스닥스. 네. 네 박자를 뚝스닥스. 네, 갑자기 컴백홈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그 위쪽에 막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컴백홈 하느라 정신 팔려 가지고 네. 네. 맞습니다. 자, 이게 뭐야? 이게 네. 이게 된다고. 이렇게 네. 하시면 된다고 네. 스트리밍을. You must come back home. 님들아 이 방송 왜 하는 건가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EVO4라는 스트리밍 전용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거고요. 네. 네. 아, 존프 때문에 하는 이게 근데 뭐야, 저게? 존프가 뭐지? 숙제구나. 아, 숙제요, 네, 맞아요. 맞아요 숙제예요. 숙제예요. 송지 아이유 뭔데? 송지 아이유. 아, 우리 뭐 네, 그래. 송지하지. 네. 자, 이 방송의 목적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디언트의 EVO4라는 네. 오디오 인터페이스 스트리밍 전용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해본 방송이고요. 네? 실 70분의 시청자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재밌게 잘 봤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번에는 이제 뭔가 이게 근데 진짜 정말 여러분들 되게 보기 진짜 짜증났겠다. 이거 이제 흔들리는 게 장난이 아니네. 아 진짜 지진이 진짜. 났겠구나. 정말 아까 컴백홈 할 때 You must come back home 이렇게 됐겠구나.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가 스트리밍은 별로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스트리밍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뭐 재미를 위해 한다기보다 이 리뷰를 위한 숙제.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이 너무 빛나서 제품이 안 들어와요. 어차피 네. 제품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 영상 효과 갖고 좋습니다. 밥 먹고 와서 울렁거려. 우.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뭐 자동으로 개인 조절 된다고 하던데, 네, 있습니다. 자동 개인 조절 기능도 저희가 첫 시간에 설명드리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진짜 이상하다. 저 최영준 저 사람 진짜 VS 진짜 좋아해. 온갖 VS가 다 나오네. 인우형 감금되어 있다면 윙크 두 번 해주세요. 저희 여기 사실 전원 감금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희 스트리밍은 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뭐 앞으로도 저희가 가끔씩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찾아뵙게 되면은 이거는 아마 얘네들이 감금이 되어서 네. 인터페이스 리뷰를 위한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5인패 얼마인가요? 네 18만 얼마예요? 18만 얼마? 네. 네, 이거 자주 팔려야 라이브를 자주 많이 팔려야 라이브를 자주 하실 거다. 네, 잠깐 키 밑에 좀 붙이고 올게요. 오늘 뭐 하시는 건가요? 저 36살입니다. 네, 뭐 정말 36, 85년생. 네, 끝. 네, 끝이에요. 자, 여러분 다음번에 저희가 좀 정상적인 좀 흔들리지 않고 패닝도 잘 되어 있는. 네. 근데 또 몰라 매번 다른 인터페이스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 그럼 다음번엔 더 난리가 날 수도 있어. 대신 다음번엔 최대한 흔들리지는 않게 노트북을 뭐 좀 붙들고 한다든가 애초에 건드리지를 않는다든가 뭐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렇습니다. 자, 뭐 저희는 이제 뭐 이제 또 다음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마냥 놀 수만 없어갖고 아쉽지만 촬영 중이어서 네 개나 더 남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이상한 네. 질문들도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희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언제 올지 몰라요. 다음에 또 봐요, 여러분. 안녕. 방구석 뮤지션을 연습합니다. 레코딩. 아 그래. 너 다시 한번 해. 나도 같이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자, 방구석 뮤지션을 연습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여기다 보고도 한번 하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수합니다. 레코딩 타임스.